천천히 쭉 올라오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곧 크리스마스인데 계획을 잘 지킨 친구들한테는 내가 아주 좋은 선물을 주고 나쁜 일을 한 친구들한테는 강한 가르침을 줄 거야. 어떤 착한 어린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 이 두 친구가 괜찮겠고 이 친구부터 시작을 해볼까?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산타 할아버지! 제가 왜 불렀을까요? 선물 주려고. 선물을 그냥 줄 수는 없어요.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까? 제 이름은 이승주이고요. 직장이고요. 제 계획이 거기 있나요? 그럼요. 첫 번째 계획, 체중 5kg 감량. 자, 루돌프! 체중이고요! 자, 두 번째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네. 남친 만들기? 자, 세 번째 계획은 술 일주일에 하루만 마시기? 성공했습니다! 잠깐만 입을 벌려보겠나? 혹시 술을 오늘 마셨나? 자, 세 번째 계획도 성공! 제라볼을 아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를 한 번에 주고 자, 바로 네 번째 계획으로 들어갈 텐데 사람들에게 화 안 내기. 그 첫 번째 질문할 때 날 때렸는데 체중이가 좀! 네 번째 계획 실패. 반대쪽 화려하게. 다섯 번째 계획 커말 2급 자격증 따기. 땄습니다! 이건 내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 응? 이 필기만 합격을 했구만! 어? 할아버지 저 필기시험 합격했어요. 합격! 네 번째 세라볼 순주 친구가 계획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자, 큰 선물을 받으시고 2020년도에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울 생각이야? 로또 1등 당첨! 아주 즐거웠어요. 자, 우리 다음 친구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갑자기요? 네. 안녕하세요. 세라녀십자사 유튜브 채널 세라튜브 운영하고 있는 세라맨 황인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용군 작년에 세웠던 계획을 잘 실천해서 맞추면은 자, 계획도 참 많이 세웠네요. 첫 번째 계획 꾸준히 운동하기. 인형군이 이거 실패한 것 같은데. 저 꾸준히 했는데. 아 진짜? 자 그러면 우리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워밍업으로 자세만 볼게요. 지면과 평을 이루고 천천히 쭉 올라오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두 번째 계획 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드리기. 통화 목록을 이야 효자를 쓰 효자 세라볼 한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이고 보기 안 좋네요. 자, 세 번째 계획을 야식 끊기. 윤영 친구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 맵고 짜고 단 거. 계획이 야식 먹기였었나?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지? 네, 네 있습니다. 정신 차려! 계획을 해놨으면 지켜야지. 어허 이 친구! 그럼 네 번째 계획 여기 지금 이직하라고 기재돼 제 거 아닌 것 같아요. 아하야야야 이런 친구들을 있을까봐 거짓말 탐지기 주세요. 이직 제 목표가 아니야. 어허 지금 계획에 다 나와 있잖아 지금. 당사의 핍박에 못 이겨 괴로움에 못 이겨 다 때려치고 다른 회사로 가 욕했었다. 자, 다섯 번째 아내와 함께 여행 다녀오기. 저 괌 다녀왔어요, 괌. 그 눈빛을 보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세라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여섯 번째 계획은 아내한테 회식한다고 거짓말 안 하기. 이거는 뭐 안 봐도 지켰겠지. 어라? 왜? 아, 지켰죠. 왜 방금 전과 다르지? 자, 솔직하게 말해봐요. 전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 손을 얹어봐요. 아까처럼. 자 우리 인용 친구 아내한테 거짓말을 안 했다.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여보 미안. 일곱 번째 한 달에 한 번씩 기부하기. 어디 한번 볼까? 야 적십자에 후원을 많이 하셨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좋은 게 실천한 겁니다. 우리 인용 친구 아주 이뻐 죽겠네. 극적으로 세라볼 받으시고. 인용 친구에게는 적십자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너스 선물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임용친구 2020년도 계획은? 본회처럼 적십자에 꾸준히 기부하고 기회가 되면 봉사도 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기부도 하시면서 밝은 새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세라 하세요! 자, 집으로 가볼까? 그 전에 산타 진짜 맞아요? 아니... 아!